여로빠가 간다! 안녕하세요, 여로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로빠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로빠가 간다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전문가가 기다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의 전문가는 바로 연하 전문가입니다. 연하 전문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가 이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 전문가 여러 번 쓴 전문가 편에 제이 씨가 여기 저희가 이번 편에 연하 전문가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용주 씨가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연하 전문가까지 연하 많이 만나보셨나요? 많이 만나봤죠. 그리고 전문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성동구에서 인정한 올해의 또 연하 전문가. 아, 성동구 쪽, 이 성동구 쪽에서 활동을 활발하시네요. 어느 정도 만나보셨어요? 연하를, 연애가 뭐 10번이면 썸도 포함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갑자기 부를 축척하면서. 아, 부를 항상 부가 따라와야지 여자를 만나는 스타일이시네. 그렇죠. 부가 이제 축적되면서 그러니까 좀 돈이 없으면 여자를 못 만나는 스타일이시네요. 많은 여서 연하를 만나셨는데 하긴 따지고 보면은 연상을 뭐 연상을 만나신 적도 있어요? 있어요. 아, 있는 듯이 나. 왜요? 안 좋은 기억인가? 제가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연애가 연상이었어요. 뭐 일례로 들면 여기 스크래치가 있거든요. 아, 뭐 상처가 있어요? 상처 밑에 이렇게 파인 데가 있어요. 네. 이게 그분의 작품입니다. 연상의 작품이다. 연상의 작품.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연상을 만나면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나 호주에 이렇게 스크래치 계신 분들. 지금 연상이면 따지고 보면 뭐 몇 살만 많아도 50세, 60세 뭐 자주 아픈 그래. 약값이 더 들고 보통 이제 연하의 친구들을 만나면 주말에 막 어디야? 뭐 친구 결혼식장 뭐 아는 선배 결혼식장인데 그분들은 장례식장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예. 어쨌거나 뭐 연하를 많이 만나보셨다고 하니까 네네. 보통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하는 연애를 많이 만나셨나요? 진짜 연애에서 제일 나이 차이 많은 친구는 12살. 12살? 띠동갑. 썸이었죠. 진짜죠? 아, 왜냐면은 또 혼자만 사귄 게 아니라 진짜였어. 진짜로 사귄 사람. 진짜였었고 뭐 너무 차이가 나 사람들의 눈초리가 좀 그렇긴 하고 또 걔는 엄마가 이제 엄마가 뭐야? 누나지다.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 만날 때도 사업이 잘 되셨을 때 잘 되셨을 때 부를 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잘생긴 편도 아니고 몸이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굳이 나를 왜 만나겠어요? 그래도 자기 동갑내기 만날 때보다 편하니까 차도 있고 맛있는 좋은 데 가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아까처럼 꾸준히 감싸고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약간 그쵸 이상한 거에 짜증 안 나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그래도 이렇게 내려놓으셨네요. 아,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네. 그쵸. 세상에 기적은 없어요. 쓸데없어. 갑자기 리얼 러브는 미인이 나타나서 뭐 없어요. 다 자기 형편 거기에 맞게 그냥 다 매칭되는 겁니다. 연하를 만났을 때 안 만나 분들이 있으니까 좋은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연하를 만났을 때 좋은 점. 좋은 점은 나이가 깡패라고 내 눈에는 예쁘죠. 또 자랑스럽죠.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죠. 쌍둥이. 어린 친구들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막 깔깔대고 이런 맛이 있으니까. 뭘 해줘도 되게 고마워. 고마워하고. 연하를 만났을 때 안 좋은 점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안 좋은 점이 있긴 있으니까 그 성격 차이나 그런 것들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나요. 물론 제일 심했었던 거 그거였죠. 뭐가 있을까요? 나는 예전에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내가 얘기하는데 엄마 아침에 보쌈밭처럼 햄을 안 써줬어. 도시락이 뭐예요? 도시락? 급식이더라고. 아, 급식. 더 체면봉투 이런 거 먹어요.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네.
물류로 들어가지고 네. 나는 막 사업을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걱정하고 있는데 네. 전화가 와요. 잔뜩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오빠 그 친구랑 뭐 해서 싸웠는데 아 다시 얘기를 해봐. 뭐냐 그냥 호프집 가가지고 했는데 만 오천 원씩 뿜빠이하게 됐는데 아니 지금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 죽겠네 갑자기. 어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내 얘기를 해봤자 공감이 안 가. 그렇죠. 그러면 맞아. 그런 게 있어. 연하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 좀 안 들어주거나 신경 못 써주면 자기도 안 사랑한다. 진짜. 그리고 이제 더 단점은 뭐냐면 그 친구의 친구들을 만난대. 여자친구들 만나는 게 좋다. 꼭 남자애들 뭐 남자. 열살어리들 껄렁껄렁하고 센 척하고 막. 센 척하고 제일 심했을 때 실제 에피소드 하나는 저거 신천에 있는 곱창집을 갔어요. 네. 일부러 이러는 거야 남자애가. 당신이 알기 전부터 얘 원래 내 친구다. 괜히 툭툭 만지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아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따로 불렀어요. 왜냐? 옛날 때는 싸우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 나중에 그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서 맞아. 설명을 해줬어요. 아, 친구는 나이도 어리고 전부 다 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주세요. 내 여자친구 그러면 내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파일 넣는데 여자친구도 그게 화끈하게 걔한테 욕을 안 했냐고 삐진 거예요. 또 한 번은 같이 조개찜을 먹고 있는데 술을 먹고 자기 친구들이 오고 두 명이 오는데 괜찮냐고 같이 강남에 넘어가서 술을 먹으세요. 당연히 친구니까 여자애들인 줄 알았더니 남자애 둘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 덩치가 이만하고 특이하네. 문신 여기까지 있어요. 아베크롬보이즈 입었는데 문신 여기까지 있어요. 느낌 뭐죠? 왜 나와 살짝? 살짝 나와. 디스키 같은데 닭다리 발사. 형님 형님 그러면 속으로 저 새끼를 열심히 나 때릴 거면서 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싸움이 났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 그러는데 저게 왜 화날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싸우더라고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인터넷에서 보는 뭐 돼지 문신충? 뚱뚱한 친구들이 뭐 커피숍에서 아, 있죠. 거기까지 막 다 해가지고 좀 험악하게 조장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특징이 뭐 인터넷에도 있긴 있는데 네.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네. 근데 해마다 페이스북이나 카스에 올해는 기다려라 뭐 세상을 먹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먹겠다. 20살인데? 20살인데 문신해가지고 세상을 먹겠다? 먹겠다 아니면 뭐 형님 전화 주시죠 이런 거 먹겠다냐고. 근데 그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열심히 있고 아 그래서 이제 한국 연합공약법은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공약법 네. 여기서 공약법을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다정다감 해야 돼요. 동시대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누릴 수 없는 그런 거 좀 해줘야 돼요. 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막말로 그 친구도 뭐 클럽 같은 데 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 부산은 좀 더 싸더라고요. 아, 클럽 같은 데 잡아서 동페리주인이 모여서 그냥 50만 원 나와요. 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연상이랑 뭐 한번 가가지고 등산 가가지고 아, 그래.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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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저기 계곡에 잡으면 계곡 자리가 한 이렇게 성수기 때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닭 시키고 뭐 하는 거 30만 원 깨져. 아, 또 막걸리 먹고 하면 막걸리 먹고. 아, 네. 그러면 또 그 숙제라고 또 기다리고 하면 또 돈 50만 원 깨지는데. 그럼 저녁에 또 노래방도 또 가야 돼. 노래방도 가야 돼. 그래서 울어도 또 노래방 가면. 차라리 연 아, 왜 울어도 슬픈 게 바르니까. 아니 어차피 연상을 만나봤자. 큰 애들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직업이 탄탄하니까 저분이 다 쓰겠지. 절대 사귀는 순간 나도 오빠라 그래. 근데 대신 문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게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건강 위주에 건강 위주로 토속 음식들 토속 음식들 만둥어찜 호롱구이 이런 거 많이. 저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연령대가 다 어려요. 아 그래? 네, 20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친구 아니에요? 아니요. 친구 아니에요. 댓글 중에 많이 보던 사람들 댓글을 봤지만 추억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리고 저도 만날 수가 있던 게 보시면 아시죠? 정신 연령이 좀 낮아요. 본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나를 갑자기 왜. 저를 항상 거론하시네요. 연상 연하도 중요하지만 그 외국 친구를 만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제가요? 네, 코가 크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거나. 아 그러면 번외로 네. 외국 여성 공략분 외국 여성분도 공략하실 수 있나요? 아 있죠. 외국 세계적이시네. 세계적이시다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저 친구도 상처가 되게 나요. 한국에서 아니 백인이다. 네네. 상당히 호기심으로 다가온다. 이 친구 사랑인 줄 알고. 아, 가장 어렵게 생각해 보면 대화인데 네. 영어가 그 정도로 저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오빠 몇 살이야? 몇 년도 아니야? 그냥 전문 한국인 한국인이야.
욕도 되게 잘 나와요. 아, 연애를 네. 지금 안 하시고 있잖아요. 애인이 없으시잖아요. 못하고 있네. 왜냐면 오늘도 혼자서 치킨 드시고 계시고. 이 치킨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서울시 소정구 금호동 소재 아. 그 산골이에 있는데 네. 이런 치킨 처음 봤어요. 근데 굉장히 싸요. 아, 너무 그래. 맛있어요. 아. 지인이 하는 치킨집에 가서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지만 제 지인은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공개 청원하는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리플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 번 간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댓글이 많아야지 제가 힘이 나거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아 그러면 아 나중에 이벤트 한번 할게요. 이벤트 할게 있어요. 어떤 거요? 선물 증정. 어? 선물을 증정? 제가 이번 코너에서 네네. 댓글을 가장 많이 좋게 달아주신 여성분들 3명을 뽑아서 오! 저와의 1일 데이트 거래요. 아 진짜 농담이고 연애 한번 또 선글라스 증정으로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 선글라스 증정으로? 네 조회수 1000 돌파 지금 이번 편에서 조회수 1000명 돌파하고 최고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사업하시는 20만원,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는 뭐 아홉 명. 굉장히 착해요 제가. 네. 굉장히 착하고 다정다감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나름 좀 이기적인 면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속이지 않고 거짓말 안 해요. 제가 반대를 안 해요. 왜 안 피신지 알아요? 몰라요. 무서워서. 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못하고 지금은 이제 안경 선글라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는 또 옥수동 소재의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분당동 쪽에 250평짜리 건물의 3분의 1 지분을 또 제가 갖고 있어요. 뭐 언제든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과 간다. 연하 전문가 JC 우리 송동구가 인정한 안전한 것과 JC를 뭐 두 번째로 만나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연하를 또 만나고 싶어하고 워너비들 분들에게 아, 연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죠. 본인도 꾸며라. 꾸며라. 그 친구에 맞게.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다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면 금방 포기하십시오. 아 그래요? 안 돼. 안 될 건 안 돼. 자 어쨌든 이렇게 냉정하게 오늘 또 성동구 제이씨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간다 새로운 소재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간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딴 데도 계시지만 그 고등냉진가 뭐 했잖아요. 존나 재밌었어. 나였으면 저 가네.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아까 본인의 재능 감이 깝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재미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고하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